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 db 구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모든 액세스 개체 테이블에 가셔서 학생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어, 학번과 학과 필드를 기본 키로 설정하시오. 학번과 학과 두 개를 선택하시고요.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기본 키를 클릭합니다. 다음 성명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반드시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필수에 오셔서 예로 바꿔 주시고요. 다음 세 번째 비상 연락처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빈 문자열을 허용하도록 빈 문자열 허용에 현재 아니요라고 되어 있는데 예로 바꿔 주시고요. 다음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에 중간고사 기본값을 0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기말고사 기본값을 0으로 설정하라고 했고요. 다음 음, 출석 점수도 마찬가지로 기본값을 어 기본 쪽 0이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점수 세 개에 대해서 어 각각 0 이상 100 이하의 값이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간고사 먼저 선택하시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 오셔서 0보다는 크거나 같고 크거나 같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아이고 크다, 같다, 0 and 작거나 같다 100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는 비트인 연산자 이용하셔도 되고요. 서 유효성 검사에 0보다 크고 10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라고 입력하신 다음 컨트롤 C. 기말고사에 오셔서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컨트롤 V 하시고요. 출석 점수도 마찬가지로 유효성 검사 규칙에 오셔서 컨트롤 V 하셔서요 0 이상 100 이하의 값이 입력되도록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작업한 테이블에 대한 내용을 저장하기 위해서 저장 클릭하시는데요. 메시지가 표시가 되죠. 어, 유효성 검사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이해 예 한번 하시고, 그 다음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조회 속성을 설정하는데요. 학생 테이블을 이용하네요. 다시 한번 학생 테이블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서 학생 테이블의 학과 필드에 대해서, 학과 필드에 대해서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 조회 탭을 클릭하신 다음, 현재 텍스 상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콤보 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콤보 상자 선택하신 다음, 학과 테이블에 학과 코드와 학과를 콤보 상자 형태로, 형태로 표시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행 원본 유형에서는 테이블 커리를 선택하시고 행 원본에 오셔서 점점점 작성기 클릭합니다. 학과 테이블 추가할까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학과 테이블에 학과 코드와 학과를 입력하시고 더블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십니다.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음, 필드에는 학과 코드가 저장된다. 두 개의 필드를 가져왔지만, 첫 번째 필드로 저장할 수 있도록 바운드 열은 1로 하시고, 열의 개수는 두 개를 가져오죠. 2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학과 코드와 학과 열의 너비를 각각 1cm, 2cm, 열 너비에 오셔서 1과 2cm 입력하시고, 목록 너비를 3으로 바꿔주실까요? 다음은 음, 열 너비 조절하셨고 목록 상자 목록에는 최대 8행이행의 수를 8개로 8이라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 한번 하신 다음에요. 어, 데이터 시트보기 가셔서 학과라는 필드를 어, 갖다 놓으시면 콤보 상자로 바뀌어 있고요. 이렇게 어, 학과 코드와 학과명이 학과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 현재 작업한 조회 속성 테이블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인데요. 성적 관리 폼에서, 그럼 성적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성적 관리 폼에 엑셀로 저장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저장 매크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를 작성하실 건데 저장이라고 저장할 거니까 만들기에 매크로 클릭하시고요. 일단 매크로에 오셔서 첫 번째 음 학생 테이블의 전체 내용을 엑셀 형식으로 내보내기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 새 함수 추가해서요 내보내겠다라고 하시면 익스포트 그 다음에 또포매팅 선택하시고 그 다음 개체 유형에 오셔서요 음, 개체 유형은 테이블 형태를 내보내겠습니다라고 학생 테이블을 표시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개체 유형은 테이블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개체 이름에 오셔서 학생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개체 이름은 학생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음, 세 번째, 출력 형식인데요. 우리는 엑셀 파일로 출력하겠습니다라고 엑셀 통합문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출력 형식까지 하셨고요. 다음은 출력 파일입니다. 출력 파일에 오셔서 학생 테이블의 전체 내용을 엑셀 형식으로 내보내기 할 거고요. 텍스 상자 입력란에 내보내기 경로를 뭐 C 드라이브 안에 학생 테이블 엑셀 파일로 표시할 거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미리 보기 출력 파일을 미리 보기 그림과 같이 인풋 박스 형태로 입력받아 처리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파일에다가 인풋 박스를 통해서 입력 받아서 마치 내보내는 형식처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파일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는 하신 다음에 인풋 박스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어문제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요. 텍스트를 입력해, 그러니까 텍스, 어, 인풋박스에 표시될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어첫 번째, 큰 따옴표 묶어서요. 저장할 파일 이름을 쓰시오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큰 따옴표 닫아 주시고요. 쓰시오라고 하신 다음에 줄 바꿈이 좀 되어 있어요. 쭉 이어서 텍스트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줄, 바, 줄 바꿈을 하기 위해서 캐리리 리턴 문자 chr 입력하시고요. 13이라고 입력하시면 어, 예, 줄 바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n% 연산자 이용해서 두 번째 줄에 표시된 내용은 어, c 드라이브 안에 C 드라이브 안에 어, 학생 테이블, 그러니까 표시되어 있는 텍스트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세요. 학생 테이블.xlsx 입력하시고요. 어, 로 저장하시오라고. 문구를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한 줄이 아니라 두 줄이라서 줄바꿈 넣으신 거고요. 심표. 타이틀은요. 어,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인풋박스 위쪽에 내보내기라는 거 조그만 글자가 보이시죠? 이걸 타이틀이라고 하고요. 내보내기. 프롬프트 끝났고. 네. 내보내기. 내보내기. 그다음. 그래서 인풋박스의 첫 번째 프롬프트 두, 위쪽에 제목 표시줄 내보내기 이제 세 번째에다가요 지금 인풋박스 안에 조금 어, 약간 줄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 상자 안에 뭔가가 입력된 것처럼 되어 있는 입력란 표시에 직접 입력할 수도 있는데 우리 지금 문제에서는요 미리 보기 그림과 같이 인풋박스 형태로 받아 처리할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텍스 상자 입력란에 내보내기 경로를 표시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 번째에다가 우리 텍스 상자에 표시되어 있는 문구를 똑같이 또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C 드라이브 안에 C 드라이브 안에 그 다음 음, 학생 테이블 xlx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작성한 내용을 저장 매크로로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어, 저장을 하시는데 이름을 저장이라고 저장하십니다. 어, 네 저장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제 엑셀로 저장이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조금 전에 만들어 놓으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엑셀로 저장 선택하시고 디자인 탭에 속성 시트 클릭하신 다음 이벤트 탭에 가셔서 클릭했을 때 하겠습니다라고 조금 전에 만드셨던 매크로 저장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1번 DB 구축을 실습해 보셨고요. 성적 관리 폼 저장하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두 번째 문제의 첫 번째는 폼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성적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미리 보기 그림의 형태로 나타나도록 기본 보기 속성을 바꾸시오. 폼을 선택하시고 속성 시트에 가셔서 형식 탭에 현재 단일 폼이 되어 있는데요.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여러 개 여러 데이터를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연속 폼으로 바, 선택하시면 되고요. 폼에 채소와 채대와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위쪽에 채소와 최대와이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형식 탭에 오셔서요, 채소와 최대와 단추가 둘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표시하지 않겠다라고 표시 안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본문에서요. txt 등급 지금 언바운드 되어 있는 맨 끝에 가시면 txt 언더바 등급이라는 어, 텍 상자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는 음, 조건으로 좀 작성이 되어 있네요.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다가 어, 직접 작성을 할까요? 는 하시고요. iif 가로 여시고 문제에서 평균이 평균값이요. 어, 80점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A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IIF 평균값이 크거나 같다, 어, 70점보다, 아, 아 어, A이고 70 미만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네요. 작다, 7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C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B라고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어,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균이 80 이상이면 A, 70 이상이면 B, 나머지는 C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제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A, 그 다음에 70보다 작으면 C라고 하셔도 되고 반대로 하셔도 돼요. 크거나 같다. 음, 70 이상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B라고 하셔도 되고요. 반대가 되겠죠. 7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B. 그렇지 않다면 C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누굴 먼저 주냐에 따라서 B가 먼저 올수 있고 C가 먼저 올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80은 80보다 크거나 같으면 A, 70보다 크거나 같으면 B, 나머지는 C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폼 바닥 글에서요. 폼 바닥 글 txt 언더바 인원을 선택하시고요. 포맷과 카운트 함수를 이용해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총원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데이터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포맷은 형식을 지정하는 거잖아요. 포맷, 그 다음에 값은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구하실 거고요. 카운트를 통해서 구한 값을 큰다옴표 묶어서 어, 총원 표시할 문구 총원 한칸 띄었죠 숫자 카운트를 통해서 구한 숫자 표시할을 샵을 입력하시고 명 다음에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폼 머리끌 컨트롤에 폼 머리끌 선택하시고요 탭의 순서를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탭 순서 선택하신 다음 폼머리글에 CMD 저장 클릭하셔서 맨첫 번째 갖다 놓으시고, LST 학과, 그 다음에 CMD 조회, 그 다음에 CMD 인쇄입니다. 그 다음에 TXT 담당 교수, 그 다음 CMD 전체 보기, CMD 닫기 순으로 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성적 관리 폼에 대해서 일단 저장하시고요. 폼 보기 한번 누르셔서요. 어, 문제에서 제시한 등급 표시가 되어 있는가? 연속폼인가? 네, 위쪽에 최소와 최대와 단추 표시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총원에서 전체 몇 명입니다. 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네, 되셨고요. 다음은 이제 음,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관리 폼에서요. 전체 보기를 클릭했을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세요. 전체 보기, CMD 언더바 전체 보기 명령 단추를 선택하시고, 이벤트에 가서요, 클릭했을 때, 원 클릭이 맞고요, 이벤트 프로시저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선택하신 다음, 점점점 작성기 누르십니다. 현재 폼의 필터 원 속성을 이용하여 현재 폼에 적용된 필터를 제거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폼 미라고 입력하시고요, 필터 속성을 해제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요, 속성 값을 포, false를 주시면 돼요. 그냥 예, 필터 원의 속성을 값을 false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성적관리 폼에 닫기 cmd 언더마 닫기를 선택하시고요. 클릭했을 때 이벤트에 원클릭에 오셔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어요. 어, 이벤트 프로시저가 아니네요. 이벤트 프로시저 지우시고 어, 폼 닫기 매크로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 매크로를 만드셔서 연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크로를 만들기 위해 만들게 가셔서 매크로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성적관리 폼을 닫으라고 했어요. 닫는다. 라고 하시면요. 클로스 윈도우 창을 닫겠습니다. 개체 유형은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개체 유형에서 폼을 선택하는데 창의 크기를 살짝 조절하겠습니다. 폼을 닫겠습니다. 개체 이름은 문제에서 성적 관리 폼을 닫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성적 관리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개체를 닫을 때 변경 내용이 있으면 저장할지 여부를 사용자에게 묻도록 처리할 거 그래서 확인을 해 주시면 돼요. 어, 확인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고 현재 작성하시는 매크로에 대해서 저장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위쪽에 저장 아이콘 누르셔서요 폼 닫기라고 저장합니다. 폼 닫기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 매크로 창은 닫습니다. 다음 닫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우리는 조금 전에 만들어 놓으셨던 매크로 폼 닫기를 연결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적 관리 폼 저장 한번 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현재 작업한 창 닫아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첫 번째 보고서를 완성하시는 문제이죠. 개체에서요, 학과별 성적 보고서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어, 정렬 및 어, 그룹, 정렬, 어, 정렬 및 요약을 이용하셔서, 어 학과점 학과와 그다음에 학번 성명 필드 순으로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정렬되어 있는 걸 그냥 두시고 정렬 추가 첫 번째 학과점 학과는 되어 있고요. 다음은 음, 문제에서 학번을 가지고 어,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정렬 추가 세 번째는 성명을 가지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학과.학과 바닥글에, 음, 바닥글에 가시면, txt 중간고사 평균이라고 있습니다. 언바운드 되어 있는 게세 개가 있네요. 첫 번째 선택하시면, txt 언더바 중간고사 평균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 가셔서, 중간고사의 평균값이 표시되도록, 는 하시고요. 평균값을 표시하겠습니다. avg 중간고사에 대한 평균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 기말고사 선택하시고요. 평균값을 표시하겠습니다. 기말고사에 대한 평균값을 표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출석 점수 평균 선택하시고 AVG 입력하시고요. 출석 점수에 대한 평균값을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입력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학과점 학과 바닥글에 아, 언바운드 되어 있는 게또 있습니다. 선택했더니 txt 언더바 인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 개수를 표시하는 거죠. 데이터의 컨트롤 탭에 어, 컨트롤 온번에 가셔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카운트 별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페이지 바닥글에서요. txt 언더바 날짜를 선택하시고요. 어, 시스템이 현재 날짜와 시간이 다음과 같이 표시되도록, 그럼 컨트롤 원본에서 날짜와 시간이니까 now 함수 이용하시면 되고요그 다음, 가로 열고 닫고, 그 다음, 형식에서요, 음, 연, 월, 일, 다음에요, 요일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오전, 오후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에 가셔서, 기본 날짜가 아니라 직접 입력하시는데요. 연도가 네자리입니다그 다음, mm, 월 dd 일 요일이 한글로 표시가 되어 있나요? a 를네번 넣어주시고요. 그다음 오전 오후라고 되어 있네요. am pm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다음 시간은 h. 그다음 분은 두 자리니까 nm. 그다음에 초가 두 자리니까 ss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 페이지 바닥글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상자를 선택하니까 어 텍스트 언더바 페이지라고 되어 있고요. 어, 전체 페이지 중 현재 페이지라고 표시하는 거네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컨트롤 원본에다가 는 하시고요. 전체 페이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P A G E S 입력하시고 연결하겠습니다. m% 퍼센트 연산자 한칸 정도 띄어졌으니까 스페이스 띄시고요. 페이지 한칸 띄우고, 중. 중 다음에 또한칸 띄웠네요. 그 다음, 연결하겠습니다. m% 퍼센트 현재 페이지를 넣기 위해서 페이지만 입력하시고요. 또 m% 퍼센트 연산자 이용해서요. 어, 또한 칸의 정도 스페이스가 띄워져 있네요. 페이지라고 입력합니다. 네. 그래서 보고서 작성하는 문항, 다섯 문항을 실습해 보셨고요. 우선은 음, 맞게 되어 있나 저장 한번 하신 다음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클릭하셔서요 어, 첫 번째 정렬 순서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음,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점수에 대한 평균 값이 구해졌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원수가 표시가 되어 있는가 네 번째 화면 아래쪽에 내려갔을 때 현재 시스템 실습하시는 날짜와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는가 그 다음 페이지 수 어,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보고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적 관리품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성적관리폼에서요. 음, 인쇄 버튼 cmd 언더바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아또 매크로를 작성해서 어 클릭했을 때 이벤트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매크로를 만들기에서 만들기 가시고 매크로를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어 학과별 성적 보고서를 그럼 보고서를 열겠습니다라고 하시면 오픈 리포트 선택하시면 되겠죠. 오픈 리포트 보고서 이름은 문제에 나와 있는 학과별 성적입니다. 그 다음, 인쇄 미리 보기니까, 인쇄 미리 보기. 따로 문제에 조건이 없네요. 그럼 여기까지만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현재 작성하시는 매크로를 저장하기 위해서, 저장 아이콘 클릭하신 다음, 인쇄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오른쪽 닫기 누르십니다. 다음은, 인쇄 명령 단추에다가 이벤트에 가셔서, 어, 클릭했을 때 조금 전에 인쇄라고 만들어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작업한 성적관리 저장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학과 폼에서 학과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학과 폼의 삭제 버튼 cmd_삭제를 언더바 삭제를 클릭했을 때 그러면 원 클릭이고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럼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시고 점점점 작성기 누릅니다. 그래서 두 cmd 개체의 run sql 메소드를 이용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TXT 언더바 학과 코드 컨트롤에 입력된 데이터와 학과 코드가 동일하게 동일한 경우에는 레코드를 삭제하도록 아, 딜리트 하라는 거네요. 그럼 두 커맨드 입력하시고요. 어, SQL을 실행하겠습니다라고 런 SQL 입력하는데 어, 삭제입니다. 딜리트입니다. D E L E T E 모든 것을 삭제하겠습니다. 별표 입력하시고요. from 다음에는 테이블 이름이 들어갑니다. 학과 테이블에 있는 모든 걸 삭제하는데 다 삭제하는 게 아니라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삭제하겠습니다. 조건 단은 where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문제에서 조건은 어, 학과 코드가 txt 언더바 학과 코드와 같을 경우에 삭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학과 코드가 같습니까 누구랑 같냐면 txt 언더바, 언더바 학과 코드와 같습니까? 라고 작성하는데 이 학과 코드는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 처리가 필요하시고요. 또하나 입력받는 값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닫고 M% 연산자 마찬가지로 뒤쪽에 M% 연산자와 작은 따옴표 시작할 수 있도록 큰 따옴표를 열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작업한 내용 저장하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학생이 수강하지 않는 학과를 표시하는 미등록 학과 커리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우리 만들기에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요. 그다음 학생 테이블과 학과 테이블을 이용해서 어, 커리를 작성하겠습니다.라고 테이블을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네, 필요한 어, 필드는 필드는 학과와 그다음에 담당 교수 어, 학과 필드와 담당 교수 필드 가져오시면 돼요. 그다음 학생이 수강하지 않은 학과를 표시하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작업하시고 데이터 시트 보기 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학생이 수강하지 않는 학과와 담당 교수만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요 두개 테이블을 연결하신 조인 속성을 더블 클릭 한번 하셔서요 현재는 일치하는 데이터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학과에서는 모든 테,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요 학생 테이블에서는 일치하는 레코드만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조인 속성을 바꿔 보시고.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다시 한번 데이터 시트 보기 가셨을 때 이렇게 표시가 되십니다. 단어 하나만 더 추가할까요?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요. 학생이 수강하지 않은 학과를 표시하겠다. 그러면 우리 학생 테이블에 가셔서 학과를 좀 추가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아까보다 이제 학생 테이블에 비어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학생 테이블에서 학과, 학생이 수강하지 않은 학과만 추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어 있는 거, 안전공학, 산업디자인, 사회 가, 체육, 이런 부분만, 어, 커리를 이용해서, 어,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다시 디자인보기에 가셔서, 학과 테이블, 그러니까 학생 테이블에 학과는, 학과 필드는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을 거니까 체크를 해제하되, 아까 중간중간 비어 있는 것만 우리는 결과로 추출하고자 합니다. 라고요. is null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제는 학생 테이블의 학과 필드에 비어 있었던 내용들만 추출해서 커리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 6개의 레코드 확인이 되셨다면 저장 한번 하시고요. 현재 작성하시는 커리는 미등록학과라고 어 작성하셔서 저장하셔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 주시고요. 다음 세 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클릭하시고 커리 디자인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학생 테이블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제시된 그림을 보셔서 테이, 어, 필드를 가져오시는데요. 학과 필드 필요하실 것 같고요. 성명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비상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세개 필드 가져왔습니다. 근데 조건에서요. 출석 기말, 그다음에 아니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점수의 평균이 9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건을 여기에다가 조금 작성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가로 열고 중간고사 그 다음에 더하기 그다음 기말고사 점수 더하기 출석 점수 세개 과목을 더해서 세 과목이니까 나누기 삼을 한 값이요. 혹시 문제 나와 있는 음, 90점 이상입니까? 조건에다가 크거나 같다. 9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지금 이 조건은 학과 성명 비상 연락처만 표시하시고, 이 조건은 표시하지 않으실 거니까요. 어, 표시에 대한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보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네, 해당된 데이터 한건 있습니다. 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하기 클릭하셔서, 현재 작성하는 커리를 우동생이라고 저장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현재 작업하는 커리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가셔서 쿼리 디자인 클릭합니다. 가져오실 테이블은 학과와 학생 테이블 가져오실 거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하신 다음에 제시된 그림을 보셔서 필요한 필드를 가져오도록 하겠는데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한 과목이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가 필요합니다. 음, 학과 테이블에 가셔서 학과 가져오실 거고요. 그 다음, 성, 어, 성명입니다. 성명은 학생 테이블에 성명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더블클릭 합니다. 네개 필드는 가져오셨고요. 학과와 학생 테이블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 중에 한 과목이라도 아, 그러면 따로 뭐 그냥 어, 함수 쓰지 않고요. 조건에다가 중간고사가 크거나 같습니까? 90보다. 또는 줄을 좀 다르게 하셔서요. 기말고사가 크거나 같습니까? 90보다 라고 조건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성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름차순 선택하시고 일단 확인해 볼까요? 어, 데이터 시트 보기에 가셔서 학과 성명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산 아까부터 표시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레코드 전체 7개인 거 성명 오름차순 되어 있는가? 네, 맞습니다. 작성되셨다면 위에 저장하기 누르셔서요. 커리 이름을 90점 이상이라고 어,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커리 이름이 90점 이상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